혜택의 정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가금물이나 하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공실이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? 무슨 수익형 부동산이든 공실이 가장 걱정이 될 텐데 오늘 이 건물은 공실날 걱정 단 1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럴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면에 보이는 쪽이 아파트 단지이고요. 그리고 북쪽이랑 이 서쪽으로는 전부 다 주택, 다가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만 무려 4개가 있습니다. 저기 닭집이 한 개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해물, 수산집, 그리고 식당과 축산물 판매하는 또 비 맞지 않게 천장에도 돔식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. 아주 깔끔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설명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